오늘은 여름에 먹기 좋은 시원하고 간단한 메뉴들과 함께 주방에 하나쯤 있으면 좋을 법한 소소한 주방템들 올스텐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저에게 여름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음식은 샐러드예요. 정말 맛있는 드레싱부터 만들게요. 레몬즙, 다진 마늘, 디종 머스타드, 메이플 시럽, 소금, 후추를 넣고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는 계속 저어주면서 올리브 오일을 레몬즙과 동량으로 그리고 한두 큰술 더 넣어요. 드레싱이 유화될 때까지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오일이 들어가는 드레싱은 잘 섞어주어야 질감이나 맛이 균일해서 샐러드가 맛있어요. 헤드 부분이 탄성이 있어서 막 저으면서 공기를 더해주면 잘 섞인답니다. 드레싱 색이 참 예쁘죠? 이 드레싱은 거의 대부분의 샐러드에 다 잘 어울려요. 잠시 냉장고에 차게 두세요. 퀴노아가 필요해요. 퀴노아를 맛있게 삶아 볼게요. 퀴노아는 씻어서 냄비에 담고요. 물을 담아요. 소금을 살짝 충분하게 넣고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넣어주면 참 맛있어요. 잘 섞어주고요. 센 불에서 보글보글 끓여주세요. 거품이나 불순물이 떠오르면 깔끔하게 건지면 좋겠죠? 국자나 숟가락을 사용해서 떠내도 되는데요. 그럼 국물이나 물이 함께 떠지거든요. 요런 미세한 거품 건지기가 있으면 삶는 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뜰 수 있고요. 거품이나 미세한 불순물들이 깔끔하게 건져져요. 괜찮죠? 뚜껑 닫고요. 불 줄이고 약불에 15분간 두세요. 15분이 지나면 불 끄고 그대로 10분간 뜸을 들이세요. 뚜껑을 열어보면요. 아주 잘 삶아졌어요. 요 거치대는요. 냄비 뚜껑에서 주르륵 흐르는 물이나 국물 때문에 조리대가 흥건해지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한쪽엔 뚜껑 올려놓고 한쪽엔 조리도구 올려놓고 같이 올려놓을 수 있으니까 주방이 깔끔해져요. 가끔은 손행주도 빨아서 널어놓고요. 필요 없을 땐 접어서 서랍에 넣어두기도 하고요. 괜찮죠? 바닥까지 잘 섞어주세요. 와, 퀴노아가 아주 보슬보슬하니 너무 잘 삶아졌어요. 먹어보면요, 간도 딱 좋고 이거 자체로도 정말 맛있어요. 퀴노아는 작은 통에 소분해서 냉동해 놓으면 언제든 사용하기 좋아요. 요 스푼도 괜찮죠? 숟가락으로 떠서 담으면 여러 번 떠담아야 하고요. 넓은 주걱으로 한 번에 담으려면 좀 불편한데요. 너비도 괜찮고 커다란 스푼처럼 한 번에 툭툭 떠서 넣기 참 좋아요. 자, 이제 접시에 양상추나 로메인, 아루굴라나 스프링믹스, 베이비 시금치 잎 다 좋아요. 이 채소를 담고요. 삶은 퀴노아를 한두 스푼 올려요. 오이 조각들, 양파 조각들, 방울토마토 조각들을 담고요. 견과류나 씨앗들을 솔솔 뿌리고 파슬리 등이 좋아하는 향신채들 올려주면 끝! 요리 집게를 사용하니까 왠지 요리사 같죠? 드레싱을 솔솔 뿌리고요. 한입 먹어보면요. 와, 아삭아삭한 채소들, 담백한 퀴노아 너무 맛있어요. 상큼하고 프레쉬한 레몬 드레싱 정말 최고예요. 여름에 샐러드만한 음식이 없어요. 시원하고 영양소도 골고루 담겨있고 수분도 충분하고 아삭아삭 씹는 맛까지 정말 맛있고 좋아요. 두 번째 음식은 여름에 더 좋은 양배추 샌드위치예요. 양배추는 슥슥슥슥 얇게 채를 썰어주세요. 슥슥슥 아주 잘 나가요. 볼에 담고요. 양파도 슥슥 슬라이스해서 넣고요. 당근도 얇게 채 썰어서 넣어주세요. 비건 마요 한두 큰술 넣고요. 소금, 후추 적당히 기호에 맞게 넣어주세요. 양쪽으로 같이 있어서 너무 편해요. 이거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굵기도 조절되고 배터리도 필요 없는 충전식이라 더 좋더라고요. 살살살살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빵 두 개를 넣고요. 풀그레인 머스터드 발라주고 토마토 얹고 아보카도 얹고 소금 살살 뿌리고 양배추 채를 소복하게 얹어주세요. 빵으로 덮어주고 반으로 잘라보면요. 너무 괜찮죠? 먹어보면 역시 너무너무 맛있어요. 오픈 샌드위치로 먹어도 좋아요. 올리브오일 뿌려서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바삭하게 잘 구워졌어요. 뜨거우니까 콕 찍어서 잡고요. 반으로 쓱쓱 톡톡 잘라주세요.
머스타드 바르고요. 토마토, 아보카도, 소금 살짝, 양배추채를 수북하게 올려요. 한 입 먹어보면요. 말이 필요 없어요. 참 맛있어요. 만들기는 참 간단한데 아삭아삭 시원하니 정말 좋아요. 여름에 이만한 샌드위치가 없는 것 같아요. 샌드위치를 먹고 있으니까 음료가 생각이 나네요. 세 번째로 여름에 마시기 좋은 시원한 음료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라임은 잘게 잘라서 넣고요. 민트 잎을 떼어서 넣어주세요. 머들러로 콕콕콕 찧어서 라임즙이랑 민트액 민트 향을 내고요. 얼음 조금 넣고 달콤한 거 필요하다면 레몬청과 같은 과일청을 넣어주세요. 탄산수나 소다를 넣고요. 미니 거품기 쪽으로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양쪽 헤드에 각각 다른 기능이 있어서 좋아요. 길이도 충분해서 깊이감이 있는 컵에 사용하기도 좋고요. 민트잎 올리고 라임 한 조각 툭 꽂아주면 끝! 마셔보면요. 너무 맛있어요. 여름에 이만한 목테일 모히또가 없어요. 혼자 있을 때 시원하게 마셔도 좋은데요. 손님 초대 때 이 음료를 만들어내면 서먹했던 식탁에 이야기꽃이 막 피어난답니다. 친구들이나 손님들이 올 때마다 너무 맛있어하는 레시피예요. 여름 내내 행복할 것 같지요? 오늘 사용한 주방도구들은요. 유광 헤드와 무광 손잡이 올스텐으로 되어 있어요. 무광으로 된 손잡이 쪽은 지문이 잘 남지 않아서 깔끔하게 사용하기 좋고요. 손잡이 쪽은 두께가 좀 있어서 오랜 시간 쥐고 있어도 좀 편안하고요. 끝부분에 고리가 달려 있어서 걸어놓고 건조하거나 보관하기도 편하죠. 헤드부터 손잡이까지 304 올스텐 소재예요. 실리콘 소재처럼 세제 냄새나 기름이 별 염려가 없고요. 나무 제품처럼 코팅이 벗겨질 염려도 없어서 위생적이에요. 올스텐이라 내열성, 내식성이 강해서 틀어짐이나 변형 없이 색배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열탕 소독 가능하고요. 식세기도 사용 가능하세요. 무엇보다 좋은 건 최저가로 한국 내 단독 진행이고요. 모두 12종 최대 할인폭으로 준비했답니다. 공구기간은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될 예정이에요. 공구 링크와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서 확인 가능하세요.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로도 문의 가능하세요. 오늘은 여름에 더 좋은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해드렸어요. 여름 내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시길 바래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